자, 투애니언의 날 따라해봐요 듣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현찰로 보답하는 코너 상금의 제국 준일 씨, B2B의 민혁 씨 함께하고 있고요. 자, 개인기가 없다는 고민이었습니다. 네. 자, 이런 개인기 추천해요라고 많이 하는데 준일 씨 잊고 있던 건 아니죠? 아니요, 이거 이제 소개해야죠. 네, 소개하기 전에 개인기 한번 시원하게 한번 자 가보죠. 큰 박수. 제가 뭐 해야 되지? 어떻게 개인기 진짜 없어요. 아우 진짜 없어요. 빨리 만들어 봐요.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중에 저랑 민혁 씨가 시킬게요. 아 잠깐 너무 아니야? 어 애교 부리지 마. 그럼 혀 짧은 소리를 왜 했네요. 혀 길어. 자, 한번 읽어보세요. 일단 문자부터. 네. 4005님, 숨참기. 아, 숨참기를 하시겠다고, 우리 준희애 씨가. 네. 그럼 지금 이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준희애 씨 숨참고 있는 진짜? 걸로. 오, 그래요? 야, 이거 방송 중에 이거 큰일 한번 치르겠네요. 자, B2B 민혁 씨도 하나 읽어주세요. 네, 저는 1305님, 사투리를 정말 맛깔나게 해보세요. 다 넘어가요. 사투리, 요즘 또 응답하라 1994로. 1994 보세요. 저 애청자요. 다 아, 저 몰아서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. 밖에서, 형님 DJ가. 그러니까. 계속 말씀하셔서 공감하면서 왔습니다. 그러니까 준희 씨는 안 보죠? 안 봐요. 그러니까 얘기 안 껴드는 거야. 그럼 민혁 씨는 네. 쓰레기 나정 커플 아니면은 나정 칠봉인 커플? 칠봉이죠. 그지? 아, 이 친구 마음에 드네. 자, 비투비 노래 이번 주에 다섯 번 틀자. 아, 옛날에 이랬거든요. 아, 짝사랑하는 남자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던지. 아, 칠봉이. 아, 칠봉이. 아, 좋아. 자, 그럼 계속해서 우리 또 문자 가볼게요. 네. 준희 씨. 네, 문자. 0391님 마술을 연습해보세요. 아 마술 하긴 요게 이 어떤 입 주변이 없으면 마술도 괜찮은데 사실 마술도 입을 말을 잘해야 돼요. 막 말로 막 현혹시키면서 맞아요. 마술이 그 말로 하기 힘들면 이제 차력 같은 것도 차력 같은 거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죠 막 엉덩이에 막 젓가락 끼고 뽁 하고 부러뜨리고 제 친구 그 미장원 원장 한 데는 건희씨가 미장원 원장인데 기가 막히게 개인기 아주 그냥 보따리거든요. 어딜 가도 일단 쇼파 위에 올라가서 놀고 진짜요? 네 그렇습니다. 자 계속해서 또 준희씨 아 제가요 또? 네. 5905님 전화 연결해서 딴 사람 시켜요. 아 네. 자, 다음에, 자, 빠르게. 비트비. 너무 한 거 아니에요? 네. 8280님, 콜라 한 병 원샷 하세요. 성공해도 대박, 못 마시고 뿜어도 대박. 아, 이거 괜찮겠네요. 쉽진 않아요. 근데 괜찮아.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 갖다 장난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, 요거는 그래도 웃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정도는. 네. 자, 콜라. 그리고 7654님께서 여기 욕을 살벌하게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, 야, 이거는, 그 응사에서 응답하라 1994에서 그 정대만 씨처럼 그런 느낌 아니면은 거부감만 들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거는 준일 씨가 잘하는 개인기 같은데 아, 그래요? 아까 노래 나갈 때도 준일 씨가 계속 입으로 막 중얼중얼 막 연습하고 있다. 막 숫자부터 막 세 막 다 찾으면서 막 욕을 중얼중얼 하더니 내가 어휴 준일 씨 뭐 하세요? 거짓방송하시면 안 돼요. 아유 굽실굽실. 아유 뭐 하세요 준일님? 이랬더니 준일 씨가 막 17, 19 하면서 막 아, 오빠가 개인기 시켰잖아요. 이게 개인기거든요. 삐리삐리삐리 막 그러던데. 정말 김희철 선배님 사석에서 한번 뵙고 싶네요. 야, 때리려고. 성격 나오셨어요. 아 괜찮아요. 사석에서 만나면 제가 정말 편할 거예요. 아 정말. 자 계속해서 우리 준희애 씨 또 문자 읽어주세요. 네, 0091님 달팽이 개인기. 그냥 무릎 꿇고 가만히 있다가 가끔 무릎으로 움직여 앞으로 움직이면 돼. 야, 이거는 제 친구 개그맨 나의 사랑 너의 사랑 김경진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많이 하는 건데. 아 달팽이 개인기. 알겠습니다. 네. 자, 민혁 씨 또 읽어주세요. 네, 9376님 코를 골면서 오잉오잉 소리 내보세요. 돼지 소리가 난답니다. 요거 준유애 씨 한번 해보세요. 코를 어떻게 코를 이렇게 하면서 오잉오잉 오잉? 어우, 동시에 해야죠. 친구 너무 귀여운 척한다. 네. 자기 안 그래도 귀여워요. 아 그래요?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저 여자예요. 그러면 돼요. 아니 그러니까 개인기가 될 수 있는 거야. 아, 나 꽃미남이야. 어? 야, 나도 여자라면 제법 있으시잖아요. 예뻐요. 나이 드시잖아요. 괜찮아요. 자 시원하게 해보세요. 자 코를 골면서. 예. 자. 아직 안 돼요 이게. 아 요런 거 다른 DJ 분들은 안 시키셨어요? 안 시켰어요. 어디 나갔었어요 라디오? 저 최하정 선배님 라디오. 안녕하세요 최하정입니다. 네 최하정 선배님 라디오랑. 영스트리트랑. 아, 그래. 아, 개인기. 아, 기리지 마요. 아, 쉬우 마요. 박수! 그러면서 들으셨겠네요. 아, 저 안 시키셨어요. 네. 아. 숨 참고 계세요, 그죠? 네? 숨 참고 계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자, 그럼 또 계속해서 읽어주세요, 우리 준희애 씨. 네, 3766님. 먹방을 하세요. 아, 먹방. 요즘 먹방 하면서. 그 자신 있어요. 별 그거를 막.
끌어당기던데. 아 정말요? 그 방송에서 그 파프리카 TV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거기에서 뭐 하던데. 얼른 던져. 예. 네, 준열 씨. 네. 뭐 잘 먹어요? 먹방을 하면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?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? 저도 아직 별풍선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듣고 계신 우리 그 BJ분들이 있으면 문자 좀 주세요.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저도 이게 해본 적이 없어서 참 모르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민혁 씨 또 가주세요. 예, 0523님. 제일 이목을 집중시키는 다리 찢기 추천합니다.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찢어져요. 어, 저 이거 할 수 있어요. 어, 라디오에서 다리 찢기를. 할 수 있는데 치마 입어서 못해요, 지금. 아, 네. 저는 순간 너무 당연하게 치마 입고 있어서 못해하고 확인하려고 이렇게 내릴 뻔했는데 야 내렸다가는 바로 삐뽀 삐뽀 하고 바로 아, 매니저 차가 아닌 다른 차를 타고 집에 갈 뻔했어. 아, 집 못 들리지? 네. 그럴 뻔했는데 알겠습니다. 이 중에서 우리가 돈을 한번 줘봅시다. 네. 자 우리 안방마님인 준열 씨는 네. 다음 주에 고르도록 하고 민혁 씨 하나 예. 골라보세요. 아 저는 이제 1305님 사투리를 정말 맛깔나게 해보세요. 아. 다 넘어갑니다. 요거 괜찮겠네요. 네. 요새 워낙 사투리. 또 분위기가 사투리. 그죠. 응답하를 뭐 네. 그러면 안 돼. 그 딸내미라고 했어. 그랬어 안 돼. 뭐 이런 식으로. 아, 맞나. 네, 맞나. 민혁 씨 사투리 잘 써요? 아 저는 서울에서만 살아 잘 모습 너무 부럽더라고 그게. 아 그러니까 맞나 맞나. 맞나. 아, 준유 씨 고향이 어디예요? 저 서울이에요. 자 그러면은 아. 자 돈이나 줍시다. 요 사투리 맛깔나게 하는 1305님께 얼마 드릴까요? 아 9,900원 드리겠습니다. 9,900원! 네. 민혁 씨 9,900원! 아, 어, 나 만원! 홈쇼핑 만원! 준혁 씨 만원? 만원. 그러면은, 저는! 100원 아니야, 또? 100만원! 아, 농담이고, 9,900원 저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왜냐면 만원보다 9,900원이 더 정감 가고 좋대요. 맞아요. 자, 그러면은 9,900원 드리도록. 왜? 동의 못하겠어요? 아니요, 아니요. 그럴 수 있어요. 자, 아니요. 그럴 수 있죠. 네, 그럴 수 자, 9,900원 입금! 시켜드리겠습니다.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. 자, 완료되고 한 번 더 달라고 오늘 네. 밖에서 아, 아주 네 오늘 무슨 개탄 날인가봐요. 자, 하나 준열 씨가 골라주세요. 그럼 8280님 콜라 한 병 원샷 하세요. 성공해도 대박, 못 마시고 뿜어도 대박. 네, 이거는 약간 자학하는 그런 예. 가학시키는 그런 네. 느낌인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개인기를 네. 하면 이분께 준열 씨 시원하게 어머 나 이분한테 만 원 드릴래. 아 이분한테 만 원 드릴래요? 네. 자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준희 씨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도록 하고요. 자, 아 정말 그런 거예요? 아 저는 콜라의 1리터 값 3,000원. 어? 괜찮은 것 같아요. 3,000원 주도록 합시다. 콜라 1리터 원샷하면 죽으실 텐데. 야, 자꾸 저는 자꾸 사람들 죽이지 마. 1,500원 정도로 이제. 아 1,500원? 네, 500 사이즈로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자 B2B 민혁 씨가 돈을 계속 깎고 있으니까 1,500 드릴게요. 왜냐 아까 제가 또 민혁 씨한테 또 빰을 한 대 맞을 수가 있어서 자 그럼 1,50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해하지 마세요. 1,500이라고 해서 1,500만 원이 아닙니다. 네. 자 1,500원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. 자 준일 씨 오늘 네. 함께 해봤는데 원래 코너가 이런 거 맞아요? 원래 네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거 안 같아도 제가 원래 같아요? 이래요. 자 두 분 오늘 감사드리고 민혁 씨 오늘 어땠는지 짧게 소감 들어볼게요. 아 오늘 하루하고 간다고 너무 막한 것 같은데 네. 아, 그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 준일 씨 마지막 소개 마지막 곡 소개하면서 빠이빠이 날려볼까요? 네. 네 마지막 곡 여행 스케치 다 잘 될 거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네.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저도 가요? 내일 다시 아니 내일 이제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저도 간대요. 자 아 바이바이.